뒤로 넘어. 그 뒤로 그냥 백마 뒤로 매달리고 있어. 그 뒤로? 그렇지, 그럼 되고. 에스파, 안에서 아 운터. 네. 에스파요, 이겨 빨라, 이겨. 아, 어떡해. 그래, 그래.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돼. 라플라 상관이야. 봐봐. 아니, 아니야. 그렇게 많이 느끼자는데, 아, 그래도, 지금 그래도 지혈을 해야 돼. 아, 에이, 그러니까, 조심해야 된다니까. 제가 이렇게 힘든 걸 잘 잊어먹어가지고. 이거 뭐야? 엄마, 나 어떡해. 야! 아! 나 잡았어. 나 어떡해. 안 돼, 안 돼. 나 어떡해. 어떡해. 도마뱀 잡았어, 나. 어떡해. 얘예요. 도마뱀을 잡다니 세상에 내가 나 잡은 거 같지? 나 잡았어. 잡았어? 나 잡았어. 잡아 잡아. 끊겨져. 있어 없어? 있어 나 있어 나 있어. 있어 있어 얘. 이거 나 못 여겠어. 너 여기다 너 잡았네. 내가 잡았네. 야 놓친다 놓친다. 여기다 너 잡았어. 좋았어. 이거 괜찮아. 재호야 이모가 해냈다. 아무튼 뭐라도 잡았으니 정글 여전사도 인정. 과감히 그냥 까맣게 있어. 그치. 이쪽으로 좀 보여. 신기해. 아니야 여기 이럴 수밖에 없어. 피토 떼베끼는 게 나와서 될까요? 괜찮겠어요? 아 피토 떼베끼는 게 나 지금 나갔나요? 찍었지. 엄청 많이 봤어. 엄청 많이 봤어. 봤어요. 코골이. 뭐 이걸로 인해서 또 뭐 연기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초고는 정글 여신 오지은. 당신을 2대 털털녀로 인정.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궁극의 사랑스러움과 무한 긍정 에너지로 행복을 심어준 히말라야의 홍일점. 오지은 씨가 있어 정글이 더욱 빛났습니다. 처음으로 멋진 오지은을 발견한 곳. 되게 후회하지 너무 힘들지. 늘 오빠들이 그러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었어도 그것 때문에 느낀 게 너무 많아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마웠고 너무 좋았어요. 평균 연령은 낮추고 평균 체력은 높여주는 싱싱한 청량제 정글의 막내들. 너무 어색하거든요, 제 목소리가.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. 정글의 원조 막둥이 광희. 광희 위에 붙잡아. 정글의 음유시인 진훈. 와, 이거 진짜 멋있다. 여기 생식기 파충류를 사랑한 일꾼돌 미르. 저 위에다. 안전대다가 남자로 사는 건 남자로 죽는 거.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정글 잡는 해병대 정석원. 그리고 네, 안녕하세요. 저 3년 만에 돌아온 배우 김혜성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먼저 박수 칩니다.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들이닥치니까 조금 긴장이 많이 되고 지금 좀 어버버합니다. 말도 어버버로 나오고. 저녁 2주 만에 첫 방송을 정글에서 하게 된 혜성 씨. 곱상한 외모에 무뚝뚝한 부산 사나이를 아끼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권력의 중심 백만족장. 큰나무예요. 천하의 병만족장을 사로잡은 막내 혜성의 매력은 바로 부지런함. 정말 일을 할 줄 알더라고요. 도움을 줄 줄 알더라고요. 굉장히 세심하고 판단력이 되게 좋아요. 뭘 필요한지,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잘 파악해요. 혜성아, 혜성아. 네. 혜성아. 네? 혜성아.
혜성아 지금 가져오